요즘 국민을 정말 분노케 하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검사 생활을 28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검찰을 무서워할까요? 죄 지은 자가 무서워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요. 검찰은 송치대로 맞는 사건에 반은 기소하고 반은 용서합니다. 검찰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뒤에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아무리 고소인이 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불기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 중에는 수사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사실은 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마을 변호사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각 마을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법무부에서 검찰과 함께 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이동검찰청이라고 해서 의사분들 또 변호사 또 세무사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석구석 저 산골 구석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법률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간 우리 여러 기능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지역분들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일도 하면서 나쁜 자들을 처단하던 것들이 바로 검찰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권한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앨 것이 있는데도 그냥 놓아두면 그건 부패하고 썩어서 터져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느 기관이라도 검찰이라도 과감하게 혁신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크면 정말 크게 대혁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죽여버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제한하고 또 정말 공직자의 고위직의 비리들 이런 걸 처단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검찰이 못하게 한 뒤에 공수처도 안 하거나 공수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권력 가진 자, 문재인 정권의 수하 함께하는 자들, 문재인 정권 팔아서 문재인 정권과 함께 못된 짓 하는 자들 감춰주고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검수완박은 안 된다. 검수완박은 안 된다. 우리 모두 국민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못된 검수완박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검찰도 혁신해야 됩니다. 경찰도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기관들을 다 무력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못된 짓 한 자들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검수완박.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검수완박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가진 꼼수를 쓰면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싸워 주십시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정의를 지키는데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지체야
우정 선거 있을 때